안녕하세요. 저는 미세먼지 표시 IoT 보드 등 프로젝트 미물을 진행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이상근입니다. 저는 미디어 아티스트 그룹에 소속돼서 미디어 아트 작품을 제작하는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다양한 디자인 작업이랑 레진 아트 작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미모는 원래 정식 명칭이 아니었어요. 프로젝트 이름이 정해지기 전에 단순히 줄여서 미세먼지 무드 등을 미모라고 칭하고 있었는데, 이 미모라는 이름이 굳혀져서 지금의 미모가 되었고요. 사전적 의미로는 짙은 안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제품의 컨셉과 맞다고 생각해서 미모라고 확정 지었습니다. 미모를 만들게 된 배경은 제가 미디어 아티스트 그룹에 소속이 되어 있을 때 사물인터넷 관련된 교보제를 기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 그 시기가 봄철이었어서 미세먼지에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을 때였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두 번씩 꼭 미세먼지 데이터를 확인을 하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미세먼지 데이터를 어차피 매일 확인을 할 거면 조금 더 쉽고 간단하게 볼수 있게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조명 컬러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표시를 해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무드등이라는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었어요. 미무는 와이파이에 연결해서 웹 서버에서 미세먼지 오염 데이터를 받아와서 7단계의 색상으로 그 단계를 표시해주는 IoT 무드등입니다. 와이파이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실시간으로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미세먼지 오염 정도 데이터를 받아와서 언제든지 컬러로 표시해줄 수가 있습니다. 위무가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웹 서버를 통해서 미세먼지 오염 데이터를 받아올 때 7단계로 나눠서 7가지 색깔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아서 공기가 나쁠 경우에는 빨간색에 가깝게 색상이 표시가 되고, 중간 정도의 보통 단계에서는 노란색으로, 그리고 점점 좋은 상태로 갈수록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미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디자인적인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어쨌든 이 제품은 무드등이라는 인테리어 소품이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심플하면서 세련되게 표현을 할 필요가 있었고, 여러 가지 재료를 리서치를 하던 중에 조금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목재를 일부 사용하고 또 남은 발광 부분은 레진을 사용하고 있어요. 목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하면서 많은 목재들을 사용을 했었는데, 나뭇결이 짙고 색상이 짙은 월넛 목재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목재 내부에 컨트롤 보드와 LED 그리고 전원부가 들어가게 되고, 발광 부인 LED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연물을 형상화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미모 프로젝트에 사용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현재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조금 더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보완을 해서 크라우드 펀딩에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동시에 원래 목적이었던 사물인터넷 교육용 교보제로서의 활용 방안도 같이 마련을 하는 중입니다.